수능 시험일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과 가족들 모두 많이 떨리실 텐데요. 이 수능 전날의 표정을 김대용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수능 시험 전날, 고3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 그동안 가르쳐준 은사들에게 큰절을 하고 무사히 시험을 치르게 해달라고 고개 숙여 기도를 합니다. 이 학교 전통인 수능 출정식입니다. 이제 학교를 떠날 시간. 1, 2학년 학생들이 교문 앞까지 양쪽으로 늘어서 곧 시험을 치를 선배들을 응원합니다. 내일 시험에서 떨리긴 하는데 이제 후배들이 응원해주니까 잘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은 시험장을 찾아가 주의사항을 듣고 시험을 치를 교실 위치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아직까지 실감은 안 나는데 내일 와서 그냥 하던 대로 평소처럼 잘했으면 좋겠어요. 충북에서 수능 시험을 치르는 학생은 1만 5천여 명. 오전 8시 10분까지 31개 시험장에 입시를 완료해 오후 5시 제2외국어까지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수능 시험일인 내일은 터미널 등 24군데에 비상순찰차가 대기해 수험생들을 긴급 수송합니다. 관공서와 기업체의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 이후로 늦춰지며 시험장 200m 전방에는 차량 진출입이 금지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